네. 종목도 살펴봤고요. 또 시장의 중요한 한번 이벤트들 체크해 보겠습니다.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임 연구원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많은 변수들 조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좀 짚어볼까요? 어떤 이벤트들 좀 봐야 됩니까? 예, 일단 뭐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부분입니다. 일단 북한이 오늘 그 미사일 발사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. 뭐 이제 최근에 나타난 대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난 연말부터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국내외의 우려를 좀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북한은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 그리고 이제 뭐 개성공단 폐쇄 같은 카드를 단계적으로 내보이면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좀 치밀하게 고조를 시키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은 뭐 역발상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북한이 이걸 어떤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이지 당장 전면전으로 갈리지는 좀 희박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북한이 뭐 가지고 있는 폐해를 거의 다 내보이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. 근본의 군사적 위협이 극단적 사태로 연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희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엔저에 대한 부분인데요. 지금 뭐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국내 증시 전반에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한국 수출주들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부각된 엔화 약세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이고 또 이제 과도한 이제 엔화 약세가 이제 국가 경제 전반에 펀더멘탈을 약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100엔 정도의 엔달러 환율은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향후에는 좀 엔화 약세가 진정되는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이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그뭐이 부분도 국내 증시에는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것 같습니다. 뭐 지금 가계 부채에 대한 문제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판단을 여전히 좀 유보시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. 뭐 경기 부양에 대한 뭐 신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해 볼때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좀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4월 김통위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외 최근에 여행주 급락을 가져왔던 뭐 전류token 관련된 부분들도 뭐 시장에 좀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대북 리스크와 엔저 현상, 4월 금통위, 중국 조류 독감, 뭐 많이 언급됐던 이벤트들입니다만 다양한 시각을 좀 들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각 변수들에 따른 시장 영향력 한번 이번에는 봐주시죠. 예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북 리스크가 좀 극단적으로 갈 위험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코스피 1950 아래 쪽에서는 뭐 지수형 ETF라든지 IT 대형주 같은 종목들 위주로 주식 비중 확대하는 전략 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. 뭐 엔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려가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엔저 현상에 직격탄을 맞았던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이 뭐 건설이랑 증권 업종이 될것 같고요. 뭐 부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 확인으로 연결이 된다면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수혜로도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유통과 패션주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AI 이슈 때문에 중국 조류독감 이슈 때문에 이제 국내 여행주들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. 요거는 펀더멘탈이랑 무관하게 하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급락이 여행주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비중 확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중국 도료 조건까지 이벤트들에 따른 또 시장 전략까지 간단하게 세워봤습니다.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